한 달이요? 글쎄 한 1,000~2,000 정도 됐었던 것 광고는 화장품 광고 몇개막 찍었던 것 같아요. 통신사 광고도 했었고 행사는 이제 그때는 지방 공연을 막 다니거든요. 주말마다. 그래서 거의 집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월세 걱정 없이 막 냈죠? 월세 걱정 없이 내고 부모님 돈도 용돈도 챙겨 사실 그때는 용돈이라기보다는 밑 빠진 독에 이제 오빠랑 같이 붙기 시작했죠. 독을 채워야 한다 이러면서 당장에 필요한 빚 빨리 빨리 갚아야 되는 것들 갚고 최근까지도 이어진 아버지의 부채 사고에 가장 행복해야 할날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마음을 졸여야 했답니다. 한 세네 차례 그렇게 연락을 받고 갚아야 될 돈들이 있다는 걸 알고 결혼식 하는 날도 사실 너무 노심초사했던 게 아, 이게 또 혹시 뭔가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해방을 놓거나 내가 결혼하는 거 기사도 나갈 텐데 하면 어떡하나. 결혼식이 딱 온전히 끝나는 순간 우리 둘의 결혼식이 끝났다라는 기쁨보다는 아, 해방 없이 끝났다. 이런 좀 불안감에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는 지금 아예 아버지와는 어떤 느낌이세요? 수희 씨는? 사실 안 뵙고 있어요. 당장 그냥 아빠 이렇게 하면 그냥 불안하고 걱정부터 생기니까 아빠라는 얘기만 들어도 뭔가 누구 비트가 터졌다 그러면은 아 이제 내 차례인가?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아 이제 내 차례인가? 웃으면서 아 이제 나네 아 어떡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말을 해요. 자랑스럽죠. 뭔가 대견하고 저 같았으면 웃음을 주는 직업은 못했을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는 저였다면 세상을 비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